네. 지난번에 했던 바람 중에 잘해보자. 권민수? 홍설? 홍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성적은요, 출결 20%, 중간기말 50%, 조별과제 20%, 개인과제 10%, 그리고 조별 발표는 중간에 한 번, 기말에 한 번, 두 번 합니다. 왜 그래? 아니, 내 수업에 대해서 모르고 들어왔나? 다 알 텐데. 뭐 어디 가서 편안하고 널널하게 수업 받고 싶지. 그 딴 데 가서 알아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도 널널해집니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지. 누구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빨리 들어와. 지각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각 세 번에 결석 한 번. 결석 세 번은 무조건 회일입니다. 정정 기간이라도 출석, 지각 모두 체크합니다. 알아들었죠? 홍설? 네. 지각 한 번. 홍설? 저 교재. 널널하게 왔네. 응? 여러분도 교재 펴요. 빨리.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제 수업에 대해서 못 들으셨어요? 나는 첫 시간부터 수업합니다. 수업에 교재 씹어 먹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교재 안 갖고 들어오는 놈들. 저 뒤에 있는 상철이처럼 재수강 하게 됩니다. 자, 책 핍니다. 수업 한번 봅시다. 같이 볼까? 미국에서 살던 주인공 랄프는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의 왕이 되신다. 강마녀한테 찍히다니. 아, 아침부터 그 인간을 본 게 화가 나 진짜. 살아. 누구? 아, 나 민수야. 손민수.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혹시, 정말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봤어. 우리 수강 신청하던 날, 너 여기서 컴퓨터 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한 사람. 그게 누군데? 설아. 뭐해? 아, 저기, 강의 계획서 좀, 다 봤어요. 걔말 함부로 믿어도 되냐? 그 기억 안 나? 작년에? 그 상철 선배 게시물 유정 선배가 올렸다고 의심했다 완전 털렸잖아. 내가 봤을 때 너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함부로 찔렀다가 아니면 매장당할 것 같은데? 유정 선배가 그렇게 좋아요? CCTV까지 가서 보고 싶나? 진짜 저게. 나 그냥 혼자 보러 갈래. 아이고 정없게 또 왜. 정말 나를 의심하는 거야?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의심한다는 거네?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 주세요. 좋아. 이따 6시에 도서관 앞에서 보자. 같이 CCTV 확인해 보지 뭐. 참 이거. 야, 너희도 있는지 모르고 서류값만 뽑아가지고 왔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이 기집애야. 진짜 아닌가 봐. 너 어떡해. 좋아. 좋구나. 야, 이거 너 마셔. 아우, 추워, 추워. 강연에 들으면 뭐 달라지냐? 아유.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마이크 필러스 평행이신 꼭 들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 연봉 장난 아니겠지? 네? 여보세요? 이렇게 돈을 쌓는 게지. 어, 수연아. 오늘 가기로 한 강연에 같이 못 갈 것 같아. 왜요?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서류랑 약속이 있어서. 같이 도서관 CCTV 확인해 보기로 했거든. 서류 수강 신청 삭제한 범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왜 서류 CCTV 확인을 선배가 같이 해줘요? 그럼 강연에는요? 이따 6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끝나고 시간 봐서 가든 갈게. 끝난다. 서류 CCTV? 무슨 일인데? 아니, 나 오늘 끝나고 고기는 못 먹겠다. 아이씨, 아, 고기 먹자고 해서 저녁 약속 빼놨는데 가요, 빨리. 가요, 그냥. 비, 비, 비. 안녕하세요. 아, 고생 많으시죠? 6시 넘었는데 유정 선배 전화 안 받는데요. 그러게, 네 말대로 좀 구린 거 있나? 우리 그냥 기다리지 말고 가자. 그래. 아니, 우리한테 CCTV를 보여줄까요? 이게 좀 걱정이긴 해.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다. 가자. 또 나 팔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 이따 들어가 봐. 뭔데? 다른 건 아빠가 다 태워버리고 남은 건 그 사진 한 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진 보면서 버텨왔는데. 아저씨, 저 지갑 그 꼭 찾아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저 엄마 보고 싶을 때 뭐 봐야 돼요? 아, 참 그. 아저씨, 제발요. 네? 빨리 봐요. 나는 요 한 바퀴 돌고 올게요. 네, 저희가 알아서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야, 며칠이라 그랬죠? 2월 16일? 11시 52분. 여기 있다. 너 그때 앉았던 자리가 어디야? 여기 맨 끝에. 뭐야, 왜 카메라 찍히지도 않는 자리잖아. 아, 왜 하필 또 여기야. 그럼 누가 나가고 들어가는지 보면 되겠다. 그쵸? 40분 후에 돌려볼게요. 유정 선배 있다. 너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다가가네. 다가간다. 그럼 이때 밥 먹을래? 아니요, 저 밥 먹었는데요. 그럼 커피는? 커피도 마셨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피했냐? 뭐 대충 얘기를 하다가. 어, 너 뛰쳐나가네. 응. 너 로그아웃 했어? 안 했어? 안 했나 봐. 근데 유정 선배는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그러게, 안 나가고 있네. 설마. 설마. 유정 선배가 삭제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아, 일단 좀 더 봐봐. 어, 선배 나간다. 잠깐만, 몇 45분? 야, 그럼 선배 아니잖아. 53분에 삭제됐다며. 아, 너 진짜 작년부터 유정 선배 트라우마도 아니고 왜 그러냐 맨날. 아, 그 선배 그걸 어떻게 보려고. 아, 아저씨, 이거 지금 조금만 더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학생들 이러면 곤란해. 아저씨, 저. 아, 이제 됐어, 이제 그만 나가요, 나가. 에? 아, 얼른 나. 왜 그랬어요? 내가 뭘. 그럼 선배는 그 시간에 왜 거기 나타난 걸까요? 있었던 건데. 설이 그렇게 만든 게 누군지 궁금했어요. 허조근님 통해서 IP 따보니까 설이가 썼던 도서관 컴퓨터로 나왔고. 그래서 CCTV 찾아봤죠. 정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한 번만 봐주라. 그냥 너만 모른 척 하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어? 내가 설마 작정하고 그랬겠냐? 그냥 컴퓨터 좀 쓰려고 보니까 누가 로그아웃을 안 했더라고. 근데 그게 호우백과인 거야. 아, 나 그냥 끌려고 했는데. 종이 너도 알잖아. 어, 나 그거 재수강해야 되는 거. 이번에도 강 교수님 수업 들었다가 또 망하면 졸업은커녕 취업도 못할 판이야. 나 진짜 그때 그 진짜 절박했다고. 어? 그런 얘기는 서리한테 했어야죠. 아 나도 진짜 억울해. 그 과목 삭제해놓고 신청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글쎄 어떤 새끼가 쌤쳐갔다니까. 완전히 죽 써서 개줬다고. 어? 정아, 내가 잘못했다 진짜. 어? 나 진짜 이거 알려지면은 더 이상 쪽팔려서 학교 못 다녀. 나 진짜 내가 너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내가 너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되잖아. 어? 근데 우리 학교 CCTV 위치 좀 바꿔야겠더라고요. 어? 하필 거기가 딱 사각지대라 선배가 들어오고 나온 건 알겠는데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너 지금 나 갖고 논 거냐? 설마요. 저도 몰랐어요. 선배가 이렇게 다 얘기하실지. 야, 저기 너. 그러니까 잡지도 못하고 답답해 죽겠네. 나 먼저 집에 갈게. 어? 우리랑 저녁 같이 안 먹어? 아, 같이 먹지. 나 조심히 가요. 잘 가. 선배가 아니면 누굴까? 진짜 선배가 아닌 게 맞는 걸까? 범인은? 찾았어? 왜 안 왔어요? 아직도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해? 왜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했으면 믿어줬을까? 아니, 믿지 않았을 거다. 왜 장학금을 포기한 건지, 왜 나와 같은 교양 수업을 듣는지 묻고 싶은 게 너무나 많지만 난 아직 선배의 대답을 그대로 믿을 자신이 없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제가 오해했나 봐요. 그게 끝이야? 네? 저녁 먹으러 갈래? 아니요. 저 저녁 안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청 정정 기간이 끝났다. 끝내 범인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그 중에 누군가 나보다 더 절박한 사람이 있었겠지 생각하기로 했다.
잘 먹고 다니지 그럼. 지금 뭐 새덕밥 먹고 있어. 참치로. 아, 잡채가 제일 비싼 참 저기 해야 그래. 아, 저기 몇 군데 붙었는데 내가 고르고 있어 지금. 어, 아, 대기업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들. 엄마. 아, 엄마. 저기 김치 좀 보내줘. 김치 좀. 어. 어, 고마워 엄마. 어. 야, 이나야. 잠깐만. 고마웠어. 잘 지내. 건강히 안녕. 야, 백. 야, 백이나. 너 진짜 뭐냐? 너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너 무슨 꽃뱀이냐? 이게 미쳤나? 그동안 니랑 다니면서 위신 세워주고 애교 떨어주고 나 할 거 다 했어. 기브 앤 테이크 몰라? 아, 뭐 이런 게. 야, 됐다. 뭐 남자는 뭐 여자 직업이랑 돈 안 보는 줄 알아? 26이나 처먹어가지고 하는 일도 없이 남자한테 빌붙는 재주밖에 없는 게. 새끼 말 다 했어? 내 걸레를 처물었나? 아주 귀꾼형이 똥이 박혀서 못 들어주겠네. 너 뭐야? 남자 새끼가 여자 뒷공문에 쫓아다니고 넌 뭘 처먹고 그렇게 찌질하게 컸냐? 28 돼지 같은 새끼까지. 너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 너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진다 이 새끼. 뒷공문 같은 새끼가. 문 열어 이 새끼야. 저 새끼 미친. 잡히면 뒤진다. 저 가운데 손가락 고자 같은 새끼야. 승수머리는 안 죽었네 백인호. 너도 참 여전하다. 늙은 것 빼고. 너도 참 여전하다고 하긴 너무 그지가 됐어. 아, 호레미 냄새. 너 집에서 담배 피지? 근데 너 여기 왜 살아? 쫓겨났냐? 쫓겨나게 누가 쫓겨나. 여기 회장님이 해준 거야. 독립시켜준 거라고. 독립은 시켜주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거지 무식한 놈아. 그거나. 근데 나 여기 사는 건 어떻게 알았대? 네 학교 가서 동생이라니까 알려주더라. 너 학교 때려쳤다며? 꼴 같잖은 학교 다녀서 뭐해? 취직할 것도 아닌데. 학교 때려치고 기껏 한다는 게 남자 등쳐먹는 거냐? 웃겨? 한심한 새끼. 내 팽개치고 도망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웬 관심? 내가 대학을 때려치든 남자 등골을 빼먹든 네가 뭔 상관인데? 한심해서 그런다. 한심해서. 네가 더 한심해 보이거든? 왜 왔냐? 5년 동안 놀 만큼 놀았다 이거야? 하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야 옷 입은 것만 봐도 사이즈가 나온다. 사이즈가. 어, 확실히. 아! 알겠다. 회장님한테 돈 뽑아먹으러 왔냐? 치료비, 절비, 명목도 좋아. 좋겠다. 야 돈 뽑아먹으러. 백인아! 너 귀 닥쳐. 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회장님.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어? 자존심 세운다고 뭐가 달라져? 밑바닥에서 구름만큼 굴러봤으면 알 거 아니야. 그래. 너 같은 것도 누나라고 궁금해서 찾아온 내가 미친놈이지. 어쩌다 저런 게 누나라고 얻어 걸려가지고. 씨. 정이는 만났니? 걔도 요즘 많이 변했어. 시간도 오르만큼 흘렀는데 정이라고 속이 편하기만 했겠니? 왜? 통화라도 한번 시켜줘? 웃기고 있네. 정아! 인호가 왔어. 어? 깜짝 놀랐지? 그래. 오랜만에 셋이 한번 뭉쳐야지. 오, 시험 기간? 그럼 시간 내기 어렵겠네. 알았어. 인호한테 내가 그렇게 전할게. 말은 시험 기간이다 뭐다 해도 뭐 네가 많이 보고 싶은가 봐. 정이 한번 찾아가 봐. 웃기지 마. 걔 같은 소리하고. 믿든 말든 자유인데 갈 땐 가더라도 얼굴은 한번 보고 가야 네 마음도 편하지 않겠어? 정이 연희대학교 다녀. 경영학과. 어디 가냐?
새끼는 왜 전화를 안 받아? 정아! 이 누가 왔어? 왜 전화 안 받고 난리? 오랜만에 셋이 한번 뭉쳐야지. 우리 옛날처럼.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해보지 뭐. 분명 배울 게 있을 거야. 그 선배 얼굴 안 보는 게 어디야. 유정아 웬일이야? 죄송합니다. 어? 아 가만있어봐. 너 추석? 아니 여기 추석별 이름 뭔데? 바꿨습니다. 이수업이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반갑네. 역시 현명한 친구들은 내 수업을 듣지. 자, 수업 시작할까요? 트라드 직면에서만 더 12페이지 표.